엄마! 생리대사 왔어요. 다나, 고마워.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생리대가 떨어진 줄도 몰랐어. 앞으로 생리 4일은 더 할 텐데. 어? 그럼 앞으로 피를 4일이나 더 흘려야 한단 말이야? 60kg 성인 기준 피의 양은 약 4.5L. 이 중 1L 이상 피가 빠져나가면 쓰러질 수도 있음. 뭐? 어지러워. 안 돼! 그렇지. 오락가락찜. 다 나에게 겁을 줘. 팍팍! 언젠간 나도 생리를 시작할 텐데. 아우, 우리 여자들은 너무 불쌍해. 피나고 무서운 생리를 해야만 하지. 다나, 생리를 한다는 건 여자가 멋진 어른으로 자라고 있다는 몸속의 신호야. 여자 몸속 어디에서 신호가 오는데? 바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자궁과 자궁 양옆에 있는 난소라는 기관에서. 아하. 사춘기가 되면 난소가 활성화되면서 이곳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많은 양 분비하거든. 아, 기억나. 여자의 몸을 더욱 여성스럽게 만드는 에스트로겐. 그렇지. 난소가 조금 더 성숙하면 나중에 아기가 될 수 있는 난자를 키워서 배출하는데 이 과정을 배란이라고 해. 그럼 배란한다는 건 앞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물론이야. 배란을 하게 되면 자궁 내막이라는 자궁의 안쪽 벽이 푹신한 쿠션처럼 자라서 이곳에서 아기를 키울 준비를 해. 배란된 난자는 자궁과 연결된 나팔관으로 빨려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의 아기씨인 정자와 만나 수정을 하면 아기를 키울 자궁 내막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는데 이걸 착상이라고 해. 그럼 착상이 됐다는 건 아기가 생겼다는 거야? 맞아, 임신이 된 거야. 근데 배란된 난자가 정자와 만나지 못하면? 배란된 난자는 약 2일 정도 살아있는데 만약 이때까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일반 질 분비물과 함께 배출되지. 그리고 자궁 내막은 배란 후 무조건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점막이 허물어지면서 배출되는데 이게 바로 생리야. 사실 정확한 표현은 월경이지만 요즘엔 생리라고 불러. 생리는 평균 한 달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생리를 시작한 첫날부터 다음 생리 시작 전날까지를 월경 주기 또는 생리 주기라고 해. 우와, 생리 주기 동안 난자와 자궁의 상태가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래. 생리 주기는 평균 28일이지만 사람마다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21일에서 35일까지는 정상범위야. 자,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어떤 여학생이 자신의 생리 시작일을 표시한 달력이 있어? 1일에 생리를 했고 29일도 했네? 그렇다면 이달엔 언제 배란이 되었을까? 아까 자궁 내막은 배란 후에는 무조건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생리를 시작한 날에서 거꾸로 세어서 14일 전에 배란? 그렇지. 근데 왜 생리주기와 배란일을 알아야 하는 거야? 생리주기를 알면 배란일을 통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알 수 있고 또 나중에 규칙적으로 생리를 할 때 이번 달엔 언제쯤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럼 미리 생리대도 준비할 수 있겠구나. 자, 딸기 주스로 예를 들어볼까? 생리할 때 흘리는 피의 양은 평균 10ml짜리 스푼으로 약 3개 반 정도.
그럼 대략 35ml? 생각보다 적네. 그런데 생리때 흘리는 피 속엔 떨어져 나온 자궁 내막도 섞여있기 때문에 양이 많게 느껴지게 되지. 아, 딸기 주스에 풀어놓은 딸기잼과 같은 상태구나. 그래, 그러니까 작은 핏덩어리 같은 것이 있어도 놀라지 마. 응, 알았어. 생리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생리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만약 생리할 때마다 80ml 이상 출혈이 있으면 빈혈까지 생길 수 있어. 정말? 우리 엄마 어떡해.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생리 때 흘리는 피 때문에 쓰러지거나 죽지는 않아. 아, 다행이다. 엄마는 생리할 때 가끔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시던데 그건 왜 그래? 생리 땐 자궁 근육이 강한 수축을 통해 허물어진 자궁 내막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거든. 마치 케첩병을 그냥 두면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지만 쥐어짜면 안에 내용물이 잘 나오는 것처럼 말이야. 이 수축하는 힘 때문에 배가 아플 수도 있어. 아하, 이게 바로 생리통? 그래, 통증이 너무 심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통증을 덜어주는 진통제를 먹어도 괜찮아.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도록 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내 이름은 MC 춘기. 춘기가 들려주는 사춘기 스토리. Listen up. 자궁 양쪽에 난소가 있어. 난소에서 입은 달엔 이쪽, 다음 달엔 요쪽. 난자가 나오는 것을 바로 배란, 배란대 난자. 정자와 수정 안 되면 14일 후에 자궁 내막 허물어지며 배출. 그게 바로 생리. 매달 해서 월경, 당신의 생리를 congratulation. 온다 온다. 겁주기 작전 개시. 저는 몰라왕 또 너야? 너 이제 어떡하냐? 이제 곧 생리를 할 텐데 또 무슨 꿍꿍이야? 생리하다 빈혈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 뭔 소리? 빈혈은 치료받으면 됨. 다나가 생리하다 빈혈에 걸려 죽을 확률 0%. 그치? 다나 겁줘야지. 갑자기 왜 이래? 지는 100% 사실만을 말함. 어휴, 저렇게 모르니 몰라왕이지. 가자. 진! 오늘은 왜 또 정상이래?